안녕하세요. 영화 동주에서 동주 역할을 맡은 강하늘, 몽규 역을 맡은 박정민, 연출을 맡은 감독 이준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대망의 첫 촬영날. 다들 첫 호흡을 맞춰본 소감이 어떤지 두 분이 얘기해 주시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첫 촬영은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죠? 아, 고성에서. 네, 네. 고성에서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감독님이 봉고차 뒤에 타시고 연기를 하면서 봉고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뛰어야 되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잖아. 그렇죠. 근데 첫 모니터로 보는 흑백의 느낌이 마치 그 시대로 간 듯한 1935년 저 북간도 용종마을을 뛰는 그 두 청춘? 그런 느낌의 첫 카트가 있었지. 네. 아, 이 사진 보면은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딱 그때 그 청춘 같은 모습인데 저희 촬영하면서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살던 시대가 암흑기, 식민지 시대. 하지만 청춘은 지옥에서도 아름답다. 예, 여기 나오는 연전 시절, 지금으로 치면 연세대학교, 뭐 신촌 언저리 어디겠지?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아픔과 슬픔과 아련함이 있지만 그래도 청춘의 그 순간에 빛나는 발랄함, 유쾌함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던 장면인데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막 감독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 그 씬을 맡겨주셨어요. 그치. 이걸 재밌게 한번 해봐라. 영화 만드는 감독 입장에서는 동주의 삶에 로맨스를 한번 넣어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막 너무 막 그 어거지로 날조해서 넣으면은 오히려 훼손되니까. 그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동주랑 여진이랑 이렇게 뭔가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설정을 했는데 너희들 썸 좀 타봐 뭐 이런 그걸 했는 거였는데 정말 유쾌하고 좋았어. 촬영할 때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요. 원래 남자 셋 여자 하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여자는 웬 복이야. 저는 이 장면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정민이 형이 힘들게 진짜 몰입을 정말 깊게 하셔가지고 여기 눈에 안압이 올라와서 빠겠지. 네, 눈 안에 핏줄이 터져서 더 이상 촬영을 못하고 병원을 이제 갔던 적이 있었죠. 죽음과 가장 가까운 그 시기라서 살을 조금 더 빼야 되겠다 해서 그 전날부터 물이랑 밥을 제가 안 먹은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너 그렇게 굶어서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좀 이렇게 되는 걸 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혼자 그냥 판단해서 다음 사진은 예, 동주의 삭발. 동주 삭발 씬이네요. 동주가 다녔던 기독교 학교 립교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교련을 거부한 동주를 이제 교관이 와가지고 바로 머리를 고속도로를 내는 장면이다. 처음 삭발을 해봐서 조금 기대가 좀 돼요. 어떤 느낌일까 좀 기대도 되고. 이것도 테이크를 두 번 못 가잖아. 한 번 이렇게 머리 한 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희 바리깡이라고 주먹가위가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야. 시원하게 밀려야 되는데 계속 찝 아프지 않아? 네. 너무 그래서 눈물이 났을 것 같아. 지금 얘기하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뭐냐면 깎이면 되는데 뜯는다고. 뜯으니까. 진짜 아팠어. 여기 안 되지. 아저씨 그걸 참으니까 그걸 최고의 삭발자. 참을 참으려고 하니까 그게 더 돋보이더라고. 연기가 또 연기가 잘 되지. 내면의 감정을 외면의 고통으로 환치시킨 한이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때도 제작진분들, 이제 스태프분들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금 머리를 잘랐다 NG가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을 정해서 그 두 분을 먼저 미셨어요. 카메라 테스트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분은 저와 똑같은 삭발을 했죠. 그렇지. 아름다운 진짜 실험 대상이 돼주셨던 그 두 분한테 진짜 감사하고 원래 너무너무 고맙고. 스태프들이 하는 일 중에 그랬잖아요. 주연 배우를 대신해서 몸을 먼저 버리는 거. 아, 그래도 삭발까지는 옛날 군대 때 돌아온 거 같다고. 그때 또 그게 또 영화는 재미지. 그 순간에 맞아요. 또 에피소드를 나눠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 같이 막 같이 사진 찍고 세 명이서 막 이런 사진 찍고. 사진에 보면 이게 하늘이가 쓴 거예요. 현장에서 글씨를 쓰는데 동주의 필체와 닮아져 있는 느낌. 너 연습했냐? 그게
그게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영화 들어가기 전에야 한번 몇 번 이렇게 따라 써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영화 들어가 나서는 저도 이제 촬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별로 많이 연습을 못했어요. 근데 하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카메라에 이제 제 손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쓰고 아 그래 오케이 이거 이제 하늘이가 써봐 이러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네가 썼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컷 오케이 왜 이렇게 잘 써? 사진으로 된 윤동주 선생님 필체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봐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다 이렇게 키보드에 그렇죠. 익숙해져가지고 네.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가지런하게 시인의 어떤 필체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대필을 하려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이제 보니까 네가 쓴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필체로 쓴 거네. 야 그럼 그대로 찍어. 그대로 찍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모든 곳이 다 하늘이 쓴 거야 이거. 맞아요. 어, 되게 대필이 필요 없었어. 그 되게 기분이 좀 그 내가 글씨로 칭찬을 받을 본 적은 없는데. 지금까지 동주 포토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